네, 최고의 찬사를 받은 스타마스터 이정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칭찬을 받고 시작하니까 너무 좋으네요. 네, 이 불볕 무더위에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요번 주가 피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불볕 무더위를 날릴 만큼의 열정과 이러한 것들을 가지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정말 쓰담쓰담 하시면서 네,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아, 사실 저희가 미팅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제 부엌가도 오시고 오늘도 오시고 다 손 들어보세요. 어제 부엌가도 세상에 여기 다 골수분자들만 앉아있는 거죠 대부분. 네, 터미는 미쳐야지 네, 미치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해야 될 부분은 이제 그 1부에서는 우리 팀장님께서 애터미란 회사가 어떤지 그 회사 소개를 해주셨다면 2부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가가 이제 성공 스토리로 이제 저희 경험담을 비춰서 얘기를 해드리면 좋은데 오늘 저희가 제가 얘기해드릴 부분은 성공에 대한 가이드는 다 나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고세일즈 캠프에서도 지금 그 고세일즈 캠프 그 책자로 배우고 있고, 그 다음에 에이코와 습관에 대한 것들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죠, 그쵸? 아는데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는 사실 매일매일 미팅을 들으면서 하나씩만, 작은 어떤 행동들 하나씩만 결단을 하셔도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고세일즈 캠프에 있는 내용과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성공의 8단계에 대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그냥 요약 정리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그 영상을 보시든지 성공의 시스템의 그 8단계는 글로벌 A사나 저희나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냥 바이블입니다. 원칙들.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 성공하더라. 그래서 사실 첫 단추가 제대로 안 끼워지면 이 사업을 하다가 1번, 2번 단추가 안 끼워진 채로 사업을 하시면은 다 중도 하차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석세스 세미나를 가도 매일 요새 나눠주잖아요. 그쵸? 인생 시나리오로 쓰는 거를 나눠드리거든요. 근데 저희가 꿈을 적는 것조차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해본 역사가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보는 것 자체가 여러분은 이미 상위 20%예요. 이 세상에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자체가 없거든요. 모든 게 파레토의 법칙, 2대 8의 법칙으로 운영된다고 할 때 꿈을 꾸기 시작하고 꿈을 연습하는 것부터가 나는 이미 상위 20%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어떠한 단추,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고 시작을 해야 이 방향성이 맞습니다. 올바르게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방향성과 그 다음에 매일 해야 되는 에이코아가 사실은 이제 책과 동영상을 옛날에 이제 세븐코아라고 많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책이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도 책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책 안 읽고 그냥 지나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책을 읽어야죠. 사람이 그릇이 넓어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요새 세상에 저희가 뭐 유튜브 보다가 요새는 쇼폼이라 그래갖고 정말 30초도 안 되는 제가 그거 너무 많이 보다가 아 이게 마약과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뇌를 결정하는데 어떤 그 우리가 커피에 중독되거나 유튜브에 중독되고 그런 쇼폼에 중독되는 걸 되게 간과하는데 굉장히 뇌를 마비시키는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넷플릭스 같은 것도 하루 왼종일 보고 나면 휴가를 받아갖고 24시간을 보고 나면 나중에 환희로 차는 게 아니라 허탈감으로 아, 내가 이 밤을 꼭 새웠구나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허탈감만큼 그게 반복이 되면 우울증으로 온대요. 그게 내 과학으로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그 무의미한 일들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들이 자신의 어떤 그 신체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건강함을 뺏어가는 거다. 그래서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책은 어떤가요? 책은 한 줄을 읽고도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옛날에 그 두바이 왕자를 훈련시킬 때 시집을 많이 읽게 했다 그러잖아요. 시집은 그 행간에 단어 하나에도 의미가 있거든요. 굉장한 은유법이 있고. 그래서 사람을 생각하게 만들어야지 지금과 같은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뭔가 창의력을 개발하고 뭔가 융합을 하고 이러한 4차원적인 어제 회장님이 원데이에서도 4차원적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인간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주어진 것대로 길들여지는 그런 1차원, 2차원에서는 애터미 사업에 대한 어떤 더 높은 가치와 액션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책을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매일 이러한 자리에 오기 힘들면 동영상을 보는 것도 애터미 사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코아와 그 다음에 성공의 8단계의 기준에서 한번 성공의 길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뀌었네요, 저희 그게. 네. 일단 꿈과 목표. 예, 이제 그냥 제일 중요해서 1번이에요. 이게 안 되면 예, 그냥 하다가 조그만 돌뿌리가 와도 그냥 다들 중도 하차하세요. 그래서 저희 어느 정도 이제 스타마스터나 예, 그다음에 뭐 국장까지만 와도 자신의 파트너가 처음에 같이 시작했던 팀장 판매사가 예, 내가 뭐 본부장 로얄 갈 때까지 유지되는 법이 거의 없다. 계속 바뀌죠. 예, 그만큼 꿈과 목표가 정확했던 사람이 나 혼자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꿈 목표를 정확하게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고 1번이고 내가 이게 안 돼 있다면 애터미 사업에 어떠한 고난이 와도 이겨내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셔서 이제 석세스 세미나나 이런 데에서 나눠주는 인생 시나리오를 커트로 보지 말고 계속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인생 시나리오 받으시면 이 조그맣게 QR코드가 있거든요. 그것만 찍어도 요새는 정말 회사가 막 밥을 먹여줘요. 너무 툴들이 다들 잘 나와서 이렇게 뭐 하나만 찍어갖고서 QR코드로 그 찍으면 그 내용을 인생 시나리오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 밥을 먹여주니까 오히려 더 안 먹어요. 그렇죠? 응석바지가 다 돼가고 있어요. 사업자들이. 옛날에 어렵고 힘들 때 우리 맨날 노단장님이 맨날 뭐라 그러죠? 엄동설하네. 칫솔 치약 갖고 팔러 다닐 때. 예, 그때가 근데 오히려 250만 포인트 하기가 더 쉬웠다. 맨날 이러시잖아요. 요새는 정말 이래도 애터미 사업 못하면 진짜 나가 죽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다 응석바지가 돼가고 있는 게 회사에서 너무 완벽한 시스템을 자랑하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 예, 너무 쉬운 것만 찾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써야 된다. 미래에 원하는 모습을 먼저 그리는 것이 성공의 시작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 그룹에서 이제 예전에 13년 전에 나왔던 이지성 작가의 꿈꾸는 다락방을 다시 읽고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첫 페이지가 예,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예, 노력해야 되고 성실해야 된다고 알고 있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꿈꾸는 노력이라 그래요. 예, 꿈꾸는 것이 예, 어떤 노력이나 성실성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세상의 온갖 증거 자료로 예시를 다 한 게 그 꿈꾸는 다락방 책의 그 내용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 생생하게 꿈꿔서 자신의 꿈을 이루었는지 예, 그러한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선바강 오나시스나 뭐 케네디나 뭐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꿈들을 예, 완벽하게 그려서 예, 그러한 예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저는 거기서 이제 그 베트남 전에 참전했던 뭐 제임스 머슨의 소령인가요? 그분 이제 실화인데 그분이 이제 그 베트남 전에서 독방에 7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그 독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건 미쳐버리거나 아니면 상상하는 일뿐이 없죠. 그래서 자신이 늘 18호를 도는 거를 4시간씩을 꿨대요. 18호를 온몸이 젖을 정도로 그 18호에 그 골프 치시는 분들 보면 엄청 그 푸른 필드나 그런 자연에서 주는 그런 힐링 때문에 또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그 풀냄새, 새소리, 예, 그 다음에 치는 나이스 샷 뭐 이런 것들 다 느끼면서 4시간을 흠뻑 젖어갖고 예, 그렇게 7년을 꿈꿨더니 그분이 예, 포로에서 풀려서 미국에 가서 예, 홀을 돌았는데 20타가 줄었대요. 70타를 쳤다고. 근데 그러한 사례들이요. 그 책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이 대표적으로 꿈꾸는 사람이거든요. 아인슈타인은 실제로 상대성 이론을 했지만 그의 연구실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던 적은 없대요. 다 예, 본인의 상상 속에서 마치 연구하는 것처럼 마치 실험하는 것처럼 해서 본인의 그 상대성 이론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는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책과 더 시크릿이라는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리가 정말 왜 꿈꿔야 되고 왜 긍정적이어야 되는 건지를 굉장히 필연적으로 알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사실 애터미 사업 안 했으면 그런 책 안 읽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냥 주어진 대로 살고 예, 환경대로 익숙해진 게 살겠지만은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하는 순간 예, 변화하기로 하고 부자가 되기로 결정을 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꿈꾸는 연습이 시작이 돼야 된다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고세일즈 캠프에 그래서 첫 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버킷리스트를 쓰기도 하고 갖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예, 가보고 싶은 거, 뭐 죽기 전에 예, 그 모든 거에 답변을 착착착착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착착착착 누가 손만 대도 탁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러한 답변 한 줄이 마련이 되면 돼요. 그럼 그러한 한 줄을 가지고 나는 정말 갖고 싶은 게 있다라면 그 사물이 어떠한 집이다라 그러면 그 집에 대해서
굉장히 꿈꾸고 가격을 알아보고 이러한 구체적인 행동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제도 이제 중국 미팅 하는데 저희 파트너가 이제 단동에 살고 스폰서는 그 대련에 살아요. 그래서 너는 왜 애터미 사업을 하니? 너는 왜 꿈이 뭐니? 했더니 대련으로 이사 오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련에 어떤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어서 오늘 그 아파트에 가서 사진을 찍고 그랬다. 막 이래서 아, 참 잘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실 자신이 원하는 어떠한 간절한 목표에 대해서 시각화를 하는 훈련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회장님도 마음이 갈등이 있고 내가 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려움이 올 때마다 차를 굉장히 좋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맨날 차 매장에 가서 본인이 정말 그 벤츠였는지 BMW였는지 그 아우디 차량을 벤츠였나요? 이렇게 다칠 때 고급차는 소리도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소리까지 상상하면서 꿈꿨죠. 그래서 정말 세계의 명차를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식으로 꿈을 구체화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갖고 싶고 하고 싶고 가보고 싶고 난 어떤 게 되고 싶나에 대해서 저 중에서 정말 내가 완벽하게 이미지화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장면을 꼭 길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꿈을 구체화하면 이제 목표가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카네기 성공하게 보게 되면 어떻게 부자가 됐느냐면 첫 번째 얼마를 갖고 싶은지 그 목표액을 써놓죠. 그리고 두 번째 기한을 반드시 적어요. 그래서 저희 인생 시나리오 보면은 단순하게 현재의 위치만 적는 게 아니라 그럼 몇 년 몇 월에 집을 살 건지를 적으라 그러잖아요. 날짜가 구체화돼야 되거든요. 구체화되지 않는 거는 다 쓸데없는 겁니다. 부동산 가갖고서 크고 좋은 집 구해주세요라고 해서 그 집을 찾아줄 부동산 그 중개사는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나는 뭐 오리어 구미동에 어떤 34평의 프루지오를 구해주세요. 뭐 이렇게 해야지 중개사가 매물을 찾아보거든요. 우리의 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 구체화되는 게 목표가 된다. 그리고 기한과 규모, 금액 등을 반드시 적어놓는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들을 안 해봤던 습관들이기 때문에 이제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고 지금 당장 안 되면 하나씩 버킷리스트라도 써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화되는 시간 날짜를 정해서 이제 카운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꿈을 이루는 방법은 여기 있죠. 빨간 글씨로 써 있어요.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되고 글로 쓰셔야 되고 말하기, 선포를 해야 되죠. 우리 회장님이 죄송한데 물 한 잔만 갖다 주시겠어요? 우리 회장님이 그 감사합니다. 아유, 항상 더 업그레이드 돼서 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 항상 말이 앞서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회장님은 항상 속담을 뒤집으세요. 그렇죠? 그 들어갈 때 다르고 앞뒤로 화장실 들어갈 때나 나올 때 다르다는 게 나쁜 격언인데 그 좋은 거로 아시잖아요. 사람이 앞뒤가 달라야 된다. 그 사람 흉 보는 사람 앞에서 애도 안 예쁜데 아 정말 애가 못생겼네 이러면서 애 너무 귀엽네요.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게 오히려 현명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반드시 말을 하고 말이 앞서는 사람 선포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카네기 거기에도 보게 되면 금액을 적어놓고 이제 벽에다 붙이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읽게 해요. 그래서 자신을 듣는 사람이 나 혼자 나한테 듣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 거죠. 내가 맨날 듣고요. 내 무의식을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야 돼요. 남이 듣는 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글로 쓰고 말하기 시각화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첫 번째 어떤 꿈은 장기적인 내 미래의 청사진이라고 보시게 되면 이제 목표 설정은 애터미 사업으로 들어가서 뭐 직급에 대한 목표나 이번 해차에 대한 목표 그다음에 중기 목표 이러한 것들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성장에 있어서 사실 이 목표를 정해놓지 않고 하는 조직은 폭망이죠.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목표 없는 조직은 아무 성장이 없습니다. 성장이 없는 개인도 미래가 없지만 그 목표가 없는 조직도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사업자가 해야 될 거는 반드시 선 목표. 그래서 되든 안 되든 무조건 해차 1일, 15일이 되면 그 다음 해차에 대한 목표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해차가 내가 직급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파트너를 세미를 보낼 것인가 그럼 내가 뭐 60만만 하면 60을 유지하고 소비자를 뭐 횟수로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을 목표로 얘기해야 되거든요. 저희도 라인 미팅 할 때 횟수로 얘기할 수 있는 걸 얘기해라. 그냥 단순하게 이번에는 소비자 전달을 많이 해볼게요. 이거 아니고 우리가 지금 소비자 100명 모으기였으면 아 이번 달에는 30명 늘리겠다. 이런 식으로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 목표를 반드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목표에 대한 기회
기한은 저희는 회차가 15일로 나누니까 15일마다 정해야 되고 그리고 보통 분기별로 분기별로 본인의 단기 계획이 움직이니까 3개월 단위, 그 다음에 6개월 단위, 1년 지금 딱 좋은 하반기 목표를 잡으실 때죠, 그렇죠? 이 8월 달에 뭐 그 후원 계획이나 미팅 계획이 잘 안 잡히시면 이제 올 하반기 12월 달에도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보내면 참 행복하겠다. 그게 아니라면 반드시 뭔가 도전과 어떤 발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 8월 달에 하시는 거예요. 8월 1차에 하셔서 지금 남아있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 5개월을 이 하반기를 내가 하반기에 크리스마스에 정말 올해도 너 수고했다. 너무 잘했어. 목표한 거 다 이뤘다.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 내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지금 목표 잡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15일, 30일, 90일, 6개월, 1년 이러한 그리고 2년에 내가 반드시 뭐 국장을 가겠다, 본부장을 가겠다 이러한 장기 목표까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방향을 갖고 행동해야 그 다음부터 모든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꿈을 꾸는 것도 어렵고 목표를 세우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이제 그 어떠한 전체 조직에 대한 그래서 내 스폰서가 어떠한 직급을 예정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스폰서님 요번에 저 판매사 할 거니까 팀장 유지하실 거죠? 이렇게 묻는 파트너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아, 저희는 그런 파트너 있는데 그런 파트너 만나셔야지 이제 본인이 사업이 되는 거예요. 너무 기특하죠. 예. 이게 진짜입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내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 스폰서의 목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밀어서 보내야 되잖아요. 밀어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상담을 통해서 그것도 배워야 한다.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다 보면 단기 목표가 당연히 수립이 되고 세운 목표와 계획은 반드시 서면으로. 그래서 상담을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정리가 돼서 스폰서와 마주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보고 저기 뭐라고 써있어? 국리를 한다 그러죠. 국리.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요새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 계보도를 보고 그 다음에 목표를 보게 되면 내가 3개월 단위로 오토 판매사를 찍어야 되는데 어떤 분은 그런 게 있어요. 오토 판매사가 되려면 적어도 1년에 12번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요번 회차는 연속으로 하지 않으면 올 10월까지 절대 오토 판매사가 못 돼요. 그럼 요번에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안 하겠대. 중기 장기에 대한 계획을 안 세우고 그냥 단편적으로 이것만 하니까 뭘 어쩌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이게 국리가 되고 뭔가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저 꿈꾸는 다락방에서처럼 온갖 에너지가 다 도와줘요. 그래서 꼭 그 책이나 이러한 것들을 사서 본인이 생각하는 그 꿈에 대한 확신 그러한 것들 한번 믿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 첫 번째 두 번째 단계가요. 누구 스폰서가 도와줄 수도 없고 사실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단까지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 이제 액션이 스타트거든요. 근데 사실 이 결단을 제대로 하시기가 되게 어렵죠. 여기 보시면 결단을 해야 이제 액션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실 애터미 사업에서 우리가 보지만 그냥 어제도 오고 오늘도 오기만 하고 뭐 결과들이 안 나오는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사실 정말 진정한 결단이 일어났나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고세일즈 캠프에 보면은 그 책에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저 세 가지를 결단하는 거다. 내가 주도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자장격지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긍정적으로 모든 사물을 대하겠다. 긍정적으로 되게 되면 자장격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 두 줄에서 한 줄은 스폰서고 한 줄은 내가 하는 건데 왜 다 안 도와주냐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뭐 발전이 없죠. 앞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어차피 내 스스로 이 두 줄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게 되면 어떠한 사건이나 이벤트가 올 때마다 절대 긍정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단이라는 건 끊어내는 거거든요. 내가 기존에 해왔던 습관들을 끊어내고 새로운 애터미 성공 습관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겠다 이러한 것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 그 이 뭐 형제 레그지만
애터미 사업에서 아 진짜 결단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스피치를 부탁했어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저는 골프를 안 쳐서 잘 모르는데 저희 신랑이 유명하신 분이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최강수 프로님을 보시고 어떠한 결단을 하셨는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수 프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처음이라서 제가 리더스크럽 가서 이거 서고 싶었는데 빨리 서게 됐네요. 빨리 갈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탑에서 우리 노재용 본부장님을 잘 모시고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론 로즈 마스터 최광수입니다. 네, 전직 직업은 제가 현직도 마찬가지고 프로골프 선수였어요. 제가 한 반평생을 프로골퍼로서 이제 또 골프 좀 전에 나오셨는데 지금도 저는 필드에서 나가서 참 잔디도 밟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 28승을 한 동안에 저 목표가 있었는데 30승이 목표였거든요. 근데 30승 하기 위해서 그때 2승을 더 할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애터미가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걸 잡지 못하면 30승을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애터미를. 근데 이렇게 쭉 사업승 듣고 보상훈련 듣고 30승을 해도 나는 이 영원히 프로골퍼 선수들은 운동선수들은 시스템 소득이 없어요. 직장을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 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소득을 만들게 나왔고 저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결단한 동기는 제가 어영부영 이렇게 할 것만 아니고 뭐 이거 나와서 그냥 오늘 나와서 만나서 뭐 차 한잔하고 뭐 친구 만나면 소주 한잔하고 나가고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수목금 내일 모레 글프 시합이에요. 저희 나라에서 시니어 시합 중에 제일 큰 대회거든요. 큰 대회가 생방송합니다. 저는 늘 그동안에 이제 많이 해왔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출전할 수가 있는데 아무나 출전 못해요. 근데 제가 그 대회를 비가 와버렸으면 좋겠어요 아주. 네, 모르겠다. 네, 나가기 싫어서. 저 나가고 싶죠. 나오고 싶어요. 가서 상금을 탈 수는 있는데 또 애터미의 90%를 제가 결단을 해가지고 몰입하고 있는데 그 상금을 타가지고 쉽잖아요. 이 돈 타는 거는. 눈 감고도 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제가 애터미에서 조금 더 떨어질까 봐 자꾸 골프 쪽으로 갈까 봐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3년만 하자. 그래서 제가 결의를 일단 했는데 하면 뭐 하겠습니까? 여기 왜 나오셨어요? 애터미 사업 성공하고 싶죠? 성공하고 싶은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같이. 다 들으셔야 돼요. 저도 하고 있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결단을 한 건 그냥 이런 결단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뭘 할까? 내가 나가서 상금도 탈 수 있고 회장들하고 같이 나뉘면서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하는 거 뿌리치고 하려면 내가 대가집으로 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 노재용 본부장에게 여쭸어요. 본부장님, 정말 제가 애터미사 하고 싶은데 어떻게 잘할 수 있죠? 출근하세요. 출근만 하면 됩니까? 네, 출근하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미나 빠짐하고 다니세요. 그래서 제가 8개월 전부터서는 제가 세미나, 이 원데이 세미나, 우리 또 부업가 세미나, 섹스 세미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8개월 동안 다녔고요. 그리고 제가 그 처음에 원데이 가면서 이제 파트너를 없어가지고 혼자 가서 앉았는데 모시고 온 파트너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부럽더라고. 그래서 언제쯤 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했는데 제가 지금 매주 10명 이상을 가고 있어요. 버스 태우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제가 자랑하지만 제 목표예요. 목표는 이루어지잖아요 하면. 저는 이 10월 달에 이 분당탑이 맞은편에 제가 차 한 대 띄울 거예요. 제 산하에 띄울 거고 제가 이 사무실에 오다 보니까 한 가지 변화가 있는 게 뭐냐면 파트너들은 스폰서의 어떤 행동 거지를 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나오라고 그러고 세미나 이렇게 오라고 그러고 다 하면서 스폰서는 정작 행동으로 안 하잖아요. 그죠? 다 보게 되고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래 자리에 앉자 하다 보니까 거의 하루에 한 사람, 두 사람, 두 타임 정도는 미팅하고 있어요.
월화 수목 금토일 우리 세미나 빠지고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좋은 기회가 왔고 여러분들 이 자리는 지금 벌써 우리 라인을 잘 탔잖아요. 누가 한 거에 따라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정말 반은 성공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단하셔서 정말 우리가 꿈꾸고 있는 정말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 가도록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것이 결단이다. 뭐 이런 거 보여주신 분이죠. 아, 저는 채프로님 잘 몰랐는데 저희 신랑이 그 PGA28승인가요? 맞나요? 예, 그 대단하신 거래요. 별명이 독사시라고 저희 신랑 연배에는 거의 다 아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래요. 그래서 그냥 예전에 말만 들었고 제가 이제 옆에서 보기엔 보통 유명하신 어떤 한 분야에서 성공하신 분 애터미 아르면은 이제 조금 다니시다가 다한다병 있으셔갖고 또 본인 스타일대로 막 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또 뭐 잠시 안 보이시길래 아예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번에 버스 탔는데 제가 매주 3명씩 타는 게 예, 제 목표입니다 하시고 한 번도 안 빠지시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여쭤봤더니 매일 출근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저 그래서 와 진짜 결단하셨구나, 진짜 끊어내셨구나. 본인이 가지고 계셨던 예, 권위와 명예 이거 다 내려놓으시고 완벽하게 애터미 시스템에 올인하기로 예, 결단하셨구나를 와 진짜 본보기로 너무 잘 보여주신 것 같아요. 우리 채프로님이 원하시는 목표 꼭 이루실 거라고 응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결단은 이런 거다. 그래서 그 고세일즈 캠프에 보면은 결단의 책자에 그 다음부터 그 에이코아가 붙어 있어요. 예, 결단을 하는 순간 애텀에서 결단은 예,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결단이거든요. 예, 매일 출근 못 하시면 에이코아는 시작하겠다. 이제 나는 에이코아는 매일 쓰겠다. 이것이 결단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의 출발점이 예, 끊어내고 새로운 습관으로 장착하시는 거. 예, 그것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명단 작성을 들어가죠. 명단 작성에서는 그냥 무조건 기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이름만이라도 좋고 그렇죠. 그리고 툴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쓰고 그 다음에 뭐 성격을 적고 그 다음에 경제 상황 이러한 것들이 다 적는 명단 작성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무조건 적는다. 예, 그냥 핸드폰에 다 있어요. 이거 아니죠. 예, 명단을 갖고서 상담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예, 다 적는다. 야, 여기서 근무는 뭐예요? 예, 애터미 사업을 할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을 적는다. 예, 판단은 금물입니다. 자의적 해석을 절대 하지 말라고 박한길 회장님이 그러시거든요. 예, 쟤는 할 거다. 예, 박한길 회장님이 그래서 맨날 사례로 듣는 게 이 물건 정말 안 사줄 것 같은 친구한테 예, 마지막 이제 그 12시 자정전에 하나를 팔고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친구들 다 약속이 안 돼서 예, 그 사람한테 갔더니 그 친구가 야 너 좋은 거 한다 야 그러고서 사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 정말 그래서 거기서 지맘의 법칙이 나왔거든요. 예, 하고 안 하고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본인 마음이다. 나는 그냥 행동할 뿐이다. 그래서 명단 작성에서도 그러한 생각들로 예, 무조건 다 적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의 첫 단추. 예, 이제 꿈과 예, 결단이 이루어지셨으면 그 다음부터 시작하는 액션의 첫 시작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크 사업의 예, 유일한 원료이자 자본입니다. 이 명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명단에서 내가 이름을 모르면 우리 동네에 뭐 맨날 강아지 끌고 다니는 아줌마 강아지 뭐 이런 식으로라도 적으라 그러잖아요. 내가 아는 모든 명단들한테 적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단 작성을 하는 이유는 내가 애터미라는 플랫폼의 주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나 이제 애터미 해라고 다 알리시는 게 그게 목적이에요. 예, 우리가 그 뭐 세미나 가서 아는 사람 만나고 이거 종종 있는 일이에요. 예, 저희 파트너 국장님도 그 시골에 있는 사촌 형수는 절대 안 할 것 같아서 갔더니 원데이에서 만났잖아요. 예, 왜 나한테 그 한 달 전에 상가집 갔는데도 얘기를 안 했어요. 예, 그 형님한테 얘기했는데 별로 부정적이어서 형수는 안 건드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우를 반드시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업의 요체를 아셔야 돼요. 반드시 소비자를 근간으로 해서 나의 멤버십을 확장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내 슈퍼에 누가 와줄 것이냐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오리역에 차리면 오리역 반경 100m에 주민들이 옵니다. 근데 이 플랫폼에서는 나를 아는 일단 지인들이 내 엄마, 내 형제, 내 가족들이 먼저 사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알리지 않아서 엉뚱한 데 가서 사고 가입하고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그런 운은 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예, 나 애터미 이제 시작했어.
그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까지 내가 아직 알리기는 확신이나 이러한 것들이 부족하다 그러면 나 이제 애터미 회원이라서 애터미 제품은 나를 통해서 살 수 있으니까 일단 애터미는 나한테 주문해 이렇게 선포하시면 되죠. 내가 사업을 한다고 적극적으로 아직까지 알리기까지는 그러한 것들이 아직 확신이 부족하다면 알리기 작업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책자에 보면은 명단을 이제 분류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명단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연 지역 뭐 그다음에 뭐 종교 단체 뭐 고교 시절 동창 뭐 이런 식으로의 카테고리별로도 구분을 하지만 제일 쉽게 이제 컨택의 어떠한 강도로 구분을 하게 되면 A는 나보다 나은 사람, 그렇죠? 그리고 B는 나와 친숙한 사람, 그리고 C는 나와 그냥 전화번호부터 그냥 있는 사람이죠. 가끔가다 인사만 안녕하세요 요 정도는 할 사람. 그래서 C를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스파링 상대죠. 보통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거절의 상처가 그렇게 깊지 않을. 나도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ABC로 분류해서 일단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단이 적으면 적은 대로 분류를 하나 했는데 제가 명단 상담을 해보면요. 거의 다 적게는 아주 적으신 분이 한 30명. 근데 해외 뭐 중국 동포나 이런 분을 외에는 사실은 거의 100명은 있으세요. 한국에 한 4, 50대는 전화번호 부채가 거의 100명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명단 작성해서 간과하는 게 별로 친하지 않고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다 이름을 빼먹거든요. 그래서 거의 100명은 적는다. 예. 그래서 저 전에 그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서 제가 언뜻 받았는데 뭐 한참 얘기를 하는데 자신의 부동산을 판매하시는 분인데 저랑 진짜 스치듯이 만났나 봐요. 전 기억도 없는데. 그런데도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분 보고 또 반성했잖아요. 예, 그렇게 스치는 1인이었는데 엄청 반가운 척을 하셨는데 제가 저 몰라보는 게 굉장히 미안할 정도로 그래갖고 물론 제 대답은 노였지만 그분은 한 건 한 거죠. 거절할 사람 한 명을 안 할 사람을 지우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명단도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애터미에 대한 명단은 많은 사람을 쓸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품에 대해서는 이미 사람들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랑 오면서 어제 우리 양재 세미나 끝나고 그 어떤 곰탕집에 가서 포장을 하는데 포장을 하면서 애터미 아세요? 라고 얘기했던 애터미 옛날에 써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벌써 주문받아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명단은 별로 친숙하지 않아도 그냥 써놓으셔야 돼요. 애터미 아세요? 애터미 제품 써보셨어요? 이러한 질문을 내뱉을 만한 사람들은 그냥 다 적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100명을 적을 거래요. 제가 요새 그 박강호 크라운 강의 듣고 제가 변화한 게 있는데 저같이 이제 잘 못 팔고 이렇게 숙기가 없는 사람들 적은 인원 갖고도 애터미 성공했다 맨날 이런 걸 자랑삼아 얘기했는데 이제 그럴 때가 아니라 무조건 100명 적어야 돼요. 소비자도 100명 만들어야 되고 풀을 늘려야 돼요. 왜냐면 밖에 나가면 애터미에 대한 부정이 굉장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내 영역을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명을 적겠다. 30명뿐이 없어도 그냥 100명 적으리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끌어당긴다고 생각하시고 이 100명의 명단 속에서 내 명단이 이 전 세계로 확보가 확장이 될 거다라는 생각으로 목표치를 무조건 100명으로 잡으십시오. 그래서 거리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은 후속 조치로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지역에서 참 그 스킨케어 프로그램 같은 것도 저희 분당에서 잘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정말 의욕적으로 많은 팀들이 했는데 지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한두 팀뿐이 안 돼요. 근데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 거리에서 가까이 올 수 있는 분들은 굉장히 유리하죠. 그래서 거리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나와 친밀성, 그 다음에 좀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들이 그래도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든지 성공하기가 좋죠. 그 다음에 현재 뭔가 니즈가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반드시 초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명단에 대한 것들을 적으시면 일단 이미 시스템에 밀착된 팀장급 이상이랑 결국은 뭐 국장 정도랑 상담하시는 게 좋은데 팀장님이라도 시스템에 밀착된 팀장님은 충분히 상담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명단을 적어서 내 스폰서와 상담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대부분 보면 명단 적을 명단이 없다 이러신 분은 보면 저는 앞으로는 네 이래도 속으로 무슨 생각하냐면 아직 사업에 대한 확신이 없군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업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명단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면 이 사업을 전달할 만만한 사람만 생각하시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사업에 대한 확신과 비전이 크면 반드시 명단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계속 예, 저도 뭐 사업한 지가 오래돼도 계속 2차 명단들이 있거든요. 예, 계속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예, 그리고 사겨 나가잖아요. 그래서 아, 명단은 계속 늘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4번 예, 만남과 초대. 결국은 이제 횟수 게임이다 할 때 이 횟수인 거죠. 얼마나 초대를 잘하나, 얼마나 미팅의 횟수를 늘리냐. 애터미 사업은 만남과 초대의 횟수에 비례한다. 그래서 카드에 반드시 에이스가 4장이 있습니다. 예, 화투에는 광이 몇 개 있나요? 화투를 안 쳐봐서. 화투에도 광이 몇 개 있죠? 3개요? 아, 5강. 아, 예, 예, 예. 어, 화투를 치는 게 낫겠네요. 에이스는 4개고, 예, 어쨌든, 예, 광도 5개고, 에이스는 반드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제가 100명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는 생각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애터미 사업이 쉽고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걸 하기 위해서 적은 인원의 소비자만 관리해서도 이렇게 왔다라는 걸 얘기했는데 사람 수를 늘려야 돼요. 지금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어떠한 음식 이렇게 좋은 고를들을 고를래도 10개를 집어넣고 고르는 것보다는 100개를 집어넣고 고르면 훨씬 우수한 품종의 과일을 고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라인이 성장할 때는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와서 치고 올라가줘야지 내 라인이 이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고만고만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컨택하다 보면 나는 계속 어렵죠. 그래서 나보다 나은 사람을 컨택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려면 굉장히 많아야 돼요. 인원이 일단은. 그리고 그 많은 인원 속에서 소비자를 추리고 그 다음에 애용자를 만들고 그 중에 한 명을 에이스로 만들어서 30만 포인트를 할 수 있는 가구 수를 만들어내야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일단 선택과 집중 전에 우리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횟수에 비례한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남과 초대할 때는 만남 전에는 전화 거는 횟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사실 미팅도 어렵고 어떤 초대도 안 되었다면 전화를 걸어야 되거든요. 매일 전화를 열 통을 걸겠다. 보험사는 텐콜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침에 조회 딱 시작하면 열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화를 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명단 작성을 하게 되면 1년에 한두 번도 안 만난 사람한테 갑자기 전화해서 만나자 이거 어렵잖아요. 그러면 안부 전화는 내 있는 100명의 명단을 일단 안부 전화는 쫙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1년 만에 전화 통화하고 한 달 뒤에 전화 통화하면 이제 한 달 만에 안부 전화 권하는 사이가 또 된 거거든요. 갑자기 연락하셔갖고 공받을 준비가 안 됐는데 탁 전지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일단은 다 전화해 놓는 거예요. 100명의 명단 있으면 다 전화해 놓고 그러면 전화 속에서 아, 이 사람은 지금 바쁘다. 이 사람은 지금 어디 있다. 이 사람은 지금 만날 수 있다. 이런 게 니즈가 파악이 되면 그 다음 또 한 달 만에 횟수를 정해갖고 전달해서 한번 보자. 다음 주 맨요일 해갖고 만날 약속만 정확하게 하는 게 전화의 역할입니다. 전화해서 저도 옛날에 그런 우를 많이 접했거든요. 전화해서 애터미 얘기가 어쩌다 나왔는데 엄청 제품도 써보고 뭐 긍정적이야. 그럼 한 시간을 붙잡고 이제 거기서 사업 설명하는 거죠. 고세일즈 캠프 책에 나와 있습니다. 3일 전화로 끝난다고요. 전화로 사업 설명 완전 금물이에요. 그래서 전화로 내가 장황하게 뭔가를 설명하고 그 사람이 긍정적으로 피드백을 해줬다고 그래갖고선 하는 거는 완벽한 나의 시행착오다. 그래서 절대 전화는 반드시 만남만 정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날 약속만 정하시고 틈날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에 대한 횟수를 아까 목표에 대한 게 내가 PB나 이러한 것들도 자신이 없다 그러면 전화 횟수만이라도 한번 정해보세요. 텐콜 하겠다. 이런 거 정해놓으시면은 분명히 희망이 싹 트실 겁니다. 전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첫인상 이제 만나게 되면은 오랜만에 만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준비하고 나가셔야 돼요. 오랜만에 만나면 그 사람이 나의 외모를 쫙 한번 스캔하잖아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렇죠? 얼굴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 이 사람의 지난 시간들이 고됐는지 어땠는지 다 얼굴에서 나타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그 주름이 나이가 60이 넘어서 주름이 100개여도 엄청 우아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있고 주름이 5개뿐이 없는데 여기 있지. 예, 엄청 고난의 세월이 읽어진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 외모로서 내가 어떤 값비싼 의상은 아닐지라도 나이가 들면 좀 우아하고 그렇죠.
좀 있어 보이는 게 사실은 좋잖아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되면 그래도 깔끔하고 복장이나 이러한 것들 굉장히 신경 써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인상은 외모가 평가 기준이다. 예, 그거는 뭐 우리 너무 많아도 많이 봤죠. 그래서 만나서는 일단 질문을 많이 해야 된다. 이거 이제 FRM은 패밀리, 그 다음에 이제 직업,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 뭐 그 다음에 경제적인 상황, 이게 돼야지 현실 점검이 돼요. 그러니까 어제도 저희 신교분이, 신교분도 아니죠. 오래된 사업자인데 이 전혀 이런 선고의 8단계를 제대로 시스템 부착해서 안 하신 분이 오랜만에 초대하신 거죠. 그래서 초대하신 분이 나이가 몇 세냐? 모른대요. 한 50대 이상으로 추정한대요. 그래서 아, 그러시냐? 그러면 집은 어디냐? 모른대요. 예, 그냥, 예, 어디, 저기, 그, 직업, 그, 보험사에서 만나서 오신 분이다. 이러면은, 인포메이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 그, 스폰서도 준비가 안 돼요. 그럼 나는 그 전에 해줘야 될 것이, 이 사람이 적어도, 예, 앞으로 양재나 이런 데 초대하면은 자주 부를 수 있는 근거리인지, 그쵸? 아니면 센터 근처인지, 뭐 이런 게 파악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이 사람이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떤 건지는 지금의 몇 마디만 던져봐도 충분히, 아, 노후 대책은 잘 돼 있으시잖아. 이런 얘기하면 자기가 다 술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FORM에 대해서 어떠한 질문을 던졌을 때 니즈를 끌어낼 수 있을까? 알아볼 수 있을까? 그 질문을 연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공감 능력이 뛰어난 거거든요. 제일 좋은 모든 세일즈의 기본 원천은 항상 경청이라고 그래요. 제일 많이 파는 사람들한테 뭐가 제일 본인의 성공 원인이니까 물어보면 잘 들어줬다 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경청을 해야 되는데 그 경청에서 쓰잘데없는 얘기 듣는 것보단 적절한 질문들을 유도해서 들어주는 게 좋잖아요. 그럼 어떠한 질문을 던져서 애터미와 이렇게 밀착될 수 있는 뭔가 포인트를 찾아야 되잖아요. 아, 이 사람 뭔가 찾고 있구나. 이 사람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구나. 부자가 되고 싶구나.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구나. 이 사람은 열정이 있구나. 뭐 이런 거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럼 몇 가지 질문들을 항상 연습해서 준비를 해서 던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현실 점검과 니즈 파악이 돼야지 그 다음에 성공 확률이 높아져요. 이런 걸 하나도 안 해놓으시고, 예, 뭐 그 스폰서만 만나게 해주면 세미나만 오면 쫙쫙 열릴 거라고 하는 거는 성공 확률이 떨어집니다. 준비된 초대가 성공의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해줘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질문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런 거 다 아는 거죠. 제품을 이미 쓰고 있었다. 사업을 예전에 해봤다. 지인이 사업하는 바람에 뭐 애터미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스폰서가 그 다음 만나서 뭘 쳐줘야 되는지, 아, 주변에 친인척이 애터미 몇 년 매달리다가 안 돼서 애터미 제품은 괜찮은데 사업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에요. 그럼 스폰서가 만나서 뭘 얘기할지 알겠죠. 예, 이런 정보를 다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FRM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하는 것이 나의 사업 설명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품을 찾고 있는 사람, 뭔가 기회를 찾고 있는 사람 등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상대가 오해하는 부분을 풀어주는, 예, 보여주기를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애터미는 진짜 보여줄 게 많아요. 그 앱에서 아자몰만 보여줘도 상당히 많이 깨져요. 예, 그래서 애터미가 그 아줌마들이 파는 그런 방판 정도로 알고 있다가 애터미에 이렇게 뭐 삼성전자 TV도 나오고 그 야놀자도 있고 교보문고도 들어왔으면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앱을 쫙 깔아서 보여주게 되면 오, 이런 게 있었냐고 대부분이 그래요. 열이면 아홉이 놀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장황하게 무슨 예전에는 저도 맨날 노트북 들고 애터미가 다단계니까 번듯하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맨날 들고 갔다면 이젠 그거 안 해요. 예, 본인이 알아서 검색해 보시고요. 애터미는 지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러면서 아자몰 딱 보여주고 요새 그 아자몰 한경수 대표 이사가 꼭 그 소개하시면서 약간의 프리젠테이션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거 굉장히 좋잖아요, 내용. 그럼 거기에 있는 거 딱 캡처해서 어디선 이렇게 파는데 우리 삼성전자 TV를 이렇게 팔고 쿠팡이랑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포인트가 전 세계 소비자가 연결이 돼서 내가 이렇게 돈을 벌고 있다. 6만 원을 벌고 있어도요. 한 푼도 안 들어온 사람한테는 놀라운 거예요. 그걸 놀라운 걸로 만들어야죠. 그 6만 원이. 애기가 아니라 그 6만 원을 놀라운 수입으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거를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아자모를 보여주면서 사람을 끌어당기는 거, 그 사람에 대한 다단계에 대한 편견을 깨주는 거 분명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에 대한 것들도, 그래서 제품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똑같이 아 애터미 싼 줄도 모르겠고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근거 자료를 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는 가격 비교가 딱 있잖아요. 똑같은 브랜드에 똑같은 스펙과 내용을 가지고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애터미가 더 싸다. 이걸 얘기할 게 홍삼도 있고 콜라겐도 있고 애플페논도 있고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 첨부 자료는 스폰서님들한테 물어보면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가격 비교를 어느 하나는 자신 있게 본인이 경험을 느낀 제품 몇 가지는 프리젠테이션을 완벽하게 할 수 있게 제압을 해야 돼요. 저는 예전에는 이 가격 비교를 갖고 그냥 사업 설명 간단히 했거든요. 아, 애터미에서 이런 항상 마스크가 나오는데 쿠팡에선 이런데 애터미에서는 이렇게 팔아. 그리고 포인트도 줘. 그리고 네가 오늘 회원 가입하게 되면 내가 또 서비스로 요거 하나 얹어줄게. 다 해요. 그래서 사업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이미 준비된 게 너무나도 많고 활용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가격 비교에 대한 거, 아자몰, 그다음에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한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 사업 설명이나 이런 게 자신 없으면 가서, 그렇죠? 애터미가 야 그런 다단계가 할 수 있는 사람만 성공하는 거 아니냐? 이럴 때는 뭐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80대 크라운 임 애자 크라운 동영상 딱 보여줘야죠. 5분만 봐라. 그 크라운 거 보고 애터미 70대에 시작해서 80대에 지하 셋방에서 아파트로 이사간 스타마스터 할머니 것도 보여주고. 아, 그럼 애터미가 정말 이런 거 어느 다단계에도 없어요. 그런 사례는. 그런 거를 보면 사람들이 흥분하게 돼 있거든요. 아, 이럴 수 있는 사업이냐? 100세 시대에 대한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상위 몇 프로 빼놓고는. 그렇기 때문에 모두의 관심사예요. 나이 들어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건.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적절하게 내가 멘트를 치고 동영상을 보여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저희 설문지 큐레이팅 앱 있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수단 구조를 설명하시는 건 저 앱이 제일 좋아요. 저 앱으로 본인이 쓸 수 있는 그러한 체크들을 하게 되시면 한 달이면 한 30만 포인트 나가시네요. 이거 이제까지 어디 가셨어요? 이마트 가셨어요? 아, 쿠팡 가셨어요? 이거 애터미에서 이용하셨으면 연간 한 70만 원 받으셨는데 뭐 어떡해요? 아, 이거요? 그러면 그 다음 딱 장 올리면 설명 딱 나오잖아요. 한 5분 설명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회원가입 들어가고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해보셔야 돼요. 해보시고 이용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작게라도 항상 제품을, 옛날에는 제가 맨날 이렇게 제품을 옛날에 진짜 많이 들고 다녔거든요. 한 팀장, 국장까지는 막 한쪽에 뉴, 한쪽에 이백에 그래갖고 뭐 어깨 아작나겠다 이랬는데, 제가 맨날 무겁게 가다가 맨날 노단장님 만나면 노단장님 막 잘하고 있어 이렇게 물건을 들고 다녀야지 맨날 카다로그 아니라 물건을 들고 다녀야지 맨날 이러셨거든요. 근데 그게 다니면서 알게 됐어요. 다니면서 우리 앰플이 좋아요. 백날 얘기해도 소용없고 필링젤 한번 발라주고 그 뒤에 앰플 해주고 이러면 바로 알죠. 바로 반응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체험을 해준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가시적이고 시각적인 거. 그리고 지금 요새 저희 센터에서 스킨케어 프로그램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내갖고 그 타 그룹에서 한 거를 저희도 채용한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뭐 어디예요? 지금 뭐 중국 이런 데서 다 해서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남들 다 효과 보고 있는 건 무조건 해봐야죠. 그래서 그 저희 분당 프로그램에서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저희 오지민 팀장님이에요. 그래갖고 정말 대단하시다 했는데, 우리 오지민 팀장님이 이 스킨케어 프로그램으로 사업자를 찾으셨대요. 그래서 내가 그 사업자분한테 오늘 스피치를 제가 부탁드렸거든요. 우리 김만석 사장님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인구 은행동에 살고 있으며 지금 수정구 대로에 안경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이 스폰서인데요. 저희 집사람이 마사지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갔다 오시길래 아, 또 얼굴 색깔이 많이 변했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화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마사지를 한대요. 그래서 한 일주일 지났는데 딱 와가지고는 여보 당신도 마사지 한번 해볼래? 그래서 얼굴 되게 좋다 그랬더니 그래 나랑 같이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6월 16일 날인가 여기 와서 마사지를 한번 받습니다. 받고는 저는 애터미 아무 관심도 없었어요. 관심도 없었는데 마사지를 받고 그냥 여기 그 뭐야 회장님 강의 좀 듣고 이제 집에 가서 자고 아침에 이제 그 이튿날 세수 하잖아요. 세수를 물 탁 한번 하니까 아 피부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야, 이 마사지 받아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는 이제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만 기다려집니다. 저는. 딱 와가지고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받으면서 이제 그 뭐랄까, 아이크림 바르고, 저 아이크림도 몰랐어요.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아이크림 바르고, 필팩 바르고, 필팩 바르고 나면 한 4, 50분 있어야 돼요. 그럼 그 굳는 시간에 회장님 강의, 또 성공한 사례, 이 세미나를 보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아, 애터미 제품 좋구나. 이 제품 안 오면 언제 할 거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한 발 한 발 듣고 지금 열심히 그 애터미 교육생입니다. 저는 앞으로 교육을 8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우리 안강호 본부장님께서 열심히 한번 해보랍니다. 그래서 저 열심히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는 애터미 그 사장님보다는 지금 교육생을 떠나서 제품 판매, 좀 제품을 좀 여러모로 지금 주위에 모르는 사람을 좀 강의할 수 있는 그 제품을 좀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되고자 이 자리에 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장님이 17년 동안 미얀마에 회사 다니셨대요. 미얀마에 계시다가 귀국하셔서 이제 한국에서 자영업 하시다가 이제 애터미 만나셨는데 아까 여쭤보니까 필팩 바르는 동안 이 영상을 보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화장품도 제 일석이조죠. 일석이조. 그래서 1대1로 나가서 하시게 되면 이 영상 보게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센터에서 보게 하면 각이 딱 잡히잖아요. 남들 다 보고 하는데 같이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예, 생각이 바뀌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례예요. 예, 그래서 원데이 세미나, 부엌가 세미나를 스스로 알아보시고 다 본인이 제 발로 다 체험해 보신 주도적인 이제 학습자가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 김만석 사장님 꼭 정말 훌륭한 사업자로 거듭나시라고 응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말 우리가 내가 어떻게 보여줘, 애터미에 대한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이 사업 설명이라는 건 이 모든 것, 나를 보여주는 게 제품 체험을 시켜주고 이 모든 것들이 사업 설명의 근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만남과 초대를 하는 궁극적인 결국 모든 목적은 우리의 본사가 하는 시스템, 원데이나 부엌과 석세스 세미나에 초대하는 거,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 김은혜 로얄의 그 비디오 보면 자기는 만날 때마다 자기가 초대를 잘했던 이유가 누구를 만나든지 요번 주 목요일날 뭐 하세요? 다음 주 금요일날 뭐 하세요? 예, 그 만나는 날짜를 그냥 딱 지정해서 뭐 하세요? 뭐 하세요?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예, 누구를 만나든지 그 멘트를 항상 쳤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건 초대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것들을 잊지 마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절을 한다는 거 상처받지 마세요. 상처 안 받으시죠? 나에 대한 거절 신경도 안 써요. 그분들도 거절한 줄도 모르시더라고요. 지나고 보면. 그래서 나에 대한 거절이 아님을 명심하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비전은 결국 어디서 결정나요? 예, 큰 미팅에서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본사가 주최하는 원데이나 부엌과 석세스에서 결정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는 저희의 그 프로세스를 보면 1대1 미팅하고 스폰서 만나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했지만 지금 우리 서울 지역 분들한테는 너무 큰 혜택이 있잖아요. 거의 양재 부엌과가 한 달이면 적게는 두 번, 많게는 세 번까지도 열립니다. 그래서 매주 초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거리도 좋고 주차도 너무 좋잖아요. 요새 어제 가보세요. 완전 에어컨 빵빵에다가. 그쵸? 이런 피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피서 가자 이래갖고 불러보세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본다. 예, 그래서 큰 미팅에서 보게 된다는 것을 하고 1대1 만남에서는 나를 보여주는 것이 사업 설명인데 이번 주 고세일즈 할 때 우리 노하운 국장님이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어요. 사업 설명이 어려운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내가 왜 애터미를 하게 됐는지 설명하는 게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해서 애터미를 선택했다라는 게 공감을 얻기가 제일 쉽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나는 애터미 다단계고 거부감이 심했는데 은퇴를 앞둔 우리 신랑이 리스크가 있는 자영사업은 할 수 없다. 그런데 애터미는 자발적인 재구매가 되는 가성비 좋은 회사니 알아보겠다라고 해서 내가 막상 제품을 써보니까 해모임에서 큰 혜택을 봐갖고 관심이 나도 생겼다. 그래서 세미나에서 와봤더니 할머니들도 성공하더라. 이런 데가 있나 싶었다. 그래서 나도 알아보니까 누구나가 성공할 수 있겠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스토리가 본인들이 다 있으시다고요. 내가 왜 애터미를 했는지 그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대본을 작성을 하세요.
남의 말을 인용해갖고 막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PPT를 보면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어렵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설명은 내가 왜 애터미를 결단하게 됐는지 그것들을 설명하는 것들이 더 좋다. 그게 가장 좋은 대본이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만약에 그 결국은 한번 이런 꿈도 가져보셔야 되잖아요. 내가 분당 탑 아니면 본사의 부엌가 이런 데서 적어도 환영사나 회사에 대한 Y 애터미 뭐 성공 스토리를 하는 강연자가 되겠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결국은 회사에 대한 애터미 현황을 딱 보면서 얘기하셔야 되죠. 그래서 저는 그 꼭 신규들을 만날 때 항상 이 매거진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매거진이 나오면 한번 쭉 훑어봐요. 요번 회차의 매거진에서의 저한테 가장 중요한 정보는 이제 중국 사업에 대한 것도 있지만 여기 보면은 애터미 감사 보고서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한테 애터미가 어떻게 100년 갈 기업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근거 자료 돼야 되잖아요. 예. 뭘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다. 예. 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애터미는 부채 비율이 26.9%에 불과해서 대한민국 기업 전체 평균에 비해 4배 이상 낮았고 차입금 의존도가 몇 퍼센트요? 0%예요. 0%. 예, 이런 회사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기업의 경영 상태를 살펴보는 데는 한국은행에서 보는 기업의 경제 경영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으로 보는데 이 안정성 부분에서 애터미는 동종 업계를 넘어서 대기업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체 기업 가운데서 최상위급이다. 그래서 표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것 이러한 것들을 읽고서 예, 이거 진짜 엄청 자랑스러운 거잖아요. 야,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한 게 아니야. 저희 신랑도 그랬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회계사인 저희 신랑 그 친구가 저희 초창기에 저희 친구가 이제 다단계 한다 그랬더니까 알아봐 준다고 또 알아보신 거죠. 했던 말이 야, 진짜 애터미는 딴짓을 안 하는 회사래요. 이 회장이 오로지 그냥 본업에 충실하고 엄청 튼튼한 회사다. 너 새 회사 정말 잘 선택했다. 이런 얘기를 해줬다 그러거든요. 그러한 경험과 더불어서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면 애터미는 CEO가 이러한 가치를 갖고 도덕성을 갖고 무궁하게 35%씩 연간 성장하기 때문에 무조건 100년 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 자신감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 정도를 피력을 하려면 회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회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는 뭘 가지고 잘 얘기할 수 있는지 적어도 성장률에 대한 곡선이나 이런 차트 하나 정도는 갖고 다니든지 저장해 놓고 있으셔야죠. 애터미 이런 회사다. 그리고 이런 책자를 갖고 다니든지. 그리고 두 번째, 제품에 대해서는 애터미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느끼고 경험을 느낀 제품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파트너 사장님은 해모임을 뭐 아들의 그 저기 피부병을 고칠 수가 없었는데 해모임을 먹고 싹 났다. 뭐 이런 건 너무 좋은 경험이잖아요. 그런데 그 제품이 뭐 한 달에 100만 원 달라는 한약방도 아니고 8만 몇천 원이면 고칠 수가 있었더니 세 달만 먹고 너도 한번 먹어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감 낮게 이렇게 제품에 대한 거, 그다음에 수당에 대한 거 어떻게 6만 원을 받는지는 풀어줄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런 거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전에 대한 거, 그리고 지금은 그 책에는 회장님이 회사에 대한 거, 제품에 대한 거, 수익구조, 비전을 연습하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다섯 번째 가치에 대한 거를 왜 넣냐면 이제 저희 이 하류층은 애터미가 다 쓸고 갔어요. 이제 중상층이 와야 돼. 그렇죠? 돈 이상의 것을 애터미에서 그 가치와 문화를 보고 끌어당길 사람들이 와야 되거든요. 그 박강원 크라운님이 그 말레이시아를 갈 때 그 비디오 나오면 보세요. 거기 보면은 그 다단계를 한 경험자가 좋겠다 그래갖고 만나는 사람보다 너보다 더 큰 리더, 큰 리더, 큰 리더 해서 굉장히 그 말레이시아의 빅 리더를 만나잖아요. 네 개의 다단계에서 최고 수장을 한 다단계 그 수장이래요. 근데 그 사람이 딱 10분 주겠다 그랬대요. 박강욱한테. 그래서 박강욱 리더가 한국에 와서 본인의 자비로 200만 원의 디자인비를 줘갖고 그만의 카다로그를 만들었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사석에서 제가 여쭤봤더니 회사 거보다 내가 더 잘 만들었어. 그 럭셔리 호텔에서 나오는 그 브로셔처럼 회사 속에 이러한 것들을 다 놓고 마지막에 이제 자기 사진 크게 놓고 찍어갖고 딱 설명을 하고 딱 10분 만에 끝났대요. 근데 그때의 키포인트가 뭐였냐면 10분 만에 딱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애터미의 젖소 철학과 애기 철학을 설명을 했대요.
그 사람은 이미 다단계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고 돈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다. 근데 네가 이제까지 했던 다단계는 젖소 철학이었으면 애터미는 애기 철학으로 회사의 사업자와 소비자를 돌보는 회사다. 그런 회사에서 한번 일해보자. 이게 꽉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 말레이시아 리더가 수많은 사람한테 애터미를 컨택받았대요. 대만에서도 컨택받고 싱가포르에서도 컨택받고 그중에 대만의 리더는 한 주를 무조건 해주고 너 정착하기 전까지 얼마 주겠다까지 제안을 했는데 누구 선택했어요? 박강호 선택했어요. 거의 그 말에 시사점이 있잖아요.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가 뭘 원하는 사람인지 그 사람 수준에 맞춘 사업 설명을 한 거예요. 그게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사람들과 할 때는 내 얘기가 내가 짜여진 각본을 주려고 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거 한 가지만 주시면 돼요. 제품이 필요하면 제품에 대해서 피력해서 열정을 전달하시면 되는 거예요. 수당 단돈 6만 원의 가치를 알 사람한테는 그 6만 원에 온 힘을 다해서 설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정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업 설명은 정말 맞춤이다. 그래서 내가 곧 사업 설명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말으셔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당당한 자세로 사람을 만나는 건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설명에서 결국은 사업 설명을 내가 미팅이나 스폰서와의 1대1로 해서 정확한 프리젠테이션을 보게 하려면 결국은 프로모션을 분당 탑을 프로모션 하셔야 되고 우리 분당 탑은 애터미계의 황금 라인, 금수저 라인이다. 뭐 아니든 되든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 뭔가 애터미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분당 탑은 경험 못 해봤잖아. 그럼 애터미 했다고 하면 안 되지. 딴 데서 안 돼도 분당 탑에서는 되는 거지. 뭐 이런 프로모션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러한 미팅, 그 다음에 스폰서. 스폰서가 사실 칭찬할 만한 게 없는 스폰서도 있죠. 그래서 무조건 해야 돼요. 내 사업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느껴보게 되면 이제 사업 설명을 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자세를 보고 나를 프로모션을 했구나 안 했나를 단박에 알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사업 설명을 요청하면 가고 싶지 않을 때 많아요. 왜냐면 가도 쓸모가 없는데 나를 거의 뭐 잡상인 정도 프로모션도 안 해놨으면 애터미 하는 1인으로 밖에 몰라요. 근데 나를 대단한 사람이고 하게 되면 제가 몇 마디 안 해도 집중해서 그 시간을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내 사업을 만들어주려면 해서 준비를 안 해놓고 스폰서 사업 설명했는데 효과도 없더라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준비를 완벽하게 해주세요. 그 모두 80%는 초대하는 나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를 결국은 프로모션을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성공적인 미팅을 위해서는 요건 요번에 고세일즈 캠프 노한 국장님이 한 거 잘 보시도록 보세요. 카페에 가면 벽 쪽에 앉히고 뭐 이런 거 다 나오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절대 같이 사업 설명을 들으면 집중해서 같이 들어줘야 된다는 거 핸드폰 보시면 안 되고 이런 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국은 1분 스피치로 우리가 오게 되면 모든 미팅에는 애프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애프터에서 1분 스피치로 활용 점정을 딱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업 설명 이런 거 귀에 하나도 안 들었는데 마지막 3분 스피치 할 때 제가 직장은 어디였는데 이렇게 결정했다. 저런 분도 하는구나. 나 인천에서 왔는데 나도 인천 사는데 별거 아닌 거에 동질감과 느끼고 호감을 갖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포인트들이 정갈하게 딱딱딱 우리가 지금 자장격지에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1분 소개를 어떤 식으로 해서 동기가 돼서 애터미의 인벌브가 됐는지를 1분 안에 짧게 자신이 혼자 막 취해서 막 2분, 3분 막 얘기하시면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의 경험이 다 소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벌써 미팅 다 들었잖아요. 그러면 짧은 시간 내에 미팅을 딱 끝내줘야지 그것들이 정확한 팀워크입니다. 그래서 그 1분 스피치에서 쫙 보여주셔야 돼요. 새로운 신규, 내 형제 레그의 신규도 신규예요. 왜 그러면 나도 신규를 데려와야지 내 형제 레그가 협조를 하잖아요. 근데 그 협조가 나부터 해줘야지 팀워크가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팅 올 때는 좋은 복장 이런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벌써 다단계 센터 온다 그러면 긴장을 하고 오는데 왔는데 야, 다 때깔도 좋고 그렇죠? 다 젊고 이러면 이미지가 확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인테리어예요. 우리가 사람이 인테리어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요. 내가 뭐 나 하나쯤이야. 이거는 우리 지금 네트워크 집단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모든 게 일어서서 하모니를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분 스피치로 완벽한 팀워크를 이루는 거고, 그리고 반드시 한 번의 사업 설명으로는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사업 설명으로 1위 1비 하실 필요 절대 없어요. 여기서 결정하는 건 후속 조치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모든 사업자는
여기 딱 한 번 듣고 결정했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예, 저도. 아, 있어요? 예. 꼭 성공하셔야죠. 예, 그래갖고 대부분은 몇 번의 후속 조치에 의해서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절대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후속 조치는 고세일즈 캠프에 보면 팔로우업과 팔로우스루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팔로우업이 글로벌 A사에서는 엄격하게 단속했어요. 제가 20년 전에 사업할 때는 아예 팔로우업 팩이 있었어요. 딱 이 패키지에 테이프 하나, 책자 하나, 그래서 야, 반드시 내일 너네 회사 근처로 가니까 요거 보고서 나 줘. 예, 그거 24시간 안에 했는지 반드시 체크해요. 예, 이게 굉장히 불문율이었거든요. 근데 애터미 왔더니 아무도 안 해요. 저도 같이 안 했더니, 예, 박한길 회장님이 이거 중요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 가서 그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건 어렵다. 지금 오늘 저녁에 가서 남편한테, 예, 그 피같이 뭐 이렇게 전쟁이 났어도 내가 당장 오늘 저녁 전화해서, 예, 네 남편의 노후를 책임지길 테니까 한 달만 이제 후에 다시 보자 이런 얘기 해줘라 막 이런 식으로 팔로우업을 해줘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팔로우업과 팔로우스루를 구분해서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팔로우업은 사업 설명 후, 예, 설명을 들은 사람이 아직 사업의 결정을 안 했잖아요. 나 애터미에 시간을 내겠다, 그 결정을 하기까지의 과정, 그 짧은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확률로 보시게 되면 10명을 하게 되면 거의 그렇지 않나요? 7명은 요새 사업은 안 해도 제품에 대해서는 긍정 아닌가요? 예. 근데 제가 다른 타 다단계나 이런 거 보면 확률이 되게 낮아요. 한두 명이 긍정이고 나머지는 다 부정이에요. 근데 애터미는 지금 시장 환경이 거의 긍정이에요. 제품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품으로 컨택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이렇게 지속적인 만남을 하는 게 중요한데, 어떤 사업을 결정한다 이게 아니라 그냥 나랑 한번 알아보러 다니자. 아까 우리 사장님도 그랬잖아요. 제가 스킨케어 팩을 20번 하면서 지금도 알아보고 이제 그 결단이 끝나면, 예,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 이렇게 충분하게 시간을 드리는 게 좋죠. 근데 그 과정 동안 알아보는 과정을 제대로 밟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는 거. 이 사람한테 사업이라고 그 자꾸 결정을 하도록 푸시하지 말아야 되죠. 알아보자. 예, 나랑 같이 다녀보자. 예, 그리고 나서도 원치 않으면은 그냥 물건만 써도 된다. 예, 이런 식으로, 예, 폭을 넓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이나 채널 애터미 이러한 것들로 꾸준한 자료 전달을 하는데, 이때 이제 그 고세일즈 캠프에 보면은 중요한 툴이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그 책자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여기 책자를 보시게 되면 이제 초대할 때 그 사람에 대한 그 연락처와 이 기타 사항들을 적게 돼 있잖아요. 그럼 그 밑에 후원의 그 과정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제품 전달은 했나, 그 다음 회사 매거진 전달했나, 제품 영상 보여줬나, 사업 비전 동영상 보여줬나, 스폰서님 연결했나, 보상 플랜 설명했나, 48시간 내에 만났나, 이게 후속 조치예요. 예, 이거를 했는지, 이거 적어도 회장님이 맨날 30권씩 뿌려봐라, 한 1년 동안만 뿌려봐라 그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매거진이나 동영상으로 방향으로 연결하고 이러한 것들을 해야지 후속 조치가 완결이 된 거예요. 저희가 보통 사람을 초대하면 이 사람이 소비자인지 사업자인지 부업자인지 구분이 안 가는 게 숱하거든요. 그러면 뭘로 결정을, 내 스스로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판단 기준은 이 툴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관리를 보시게 되면 일단 초대가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이 센터 미팅에 왔다, 부업가 세미나 왔다, 원데이 세미나 왔다, 석세스까지 보고도 결단이 안 됐어요. 이 사람은 뭐예요? 레이더죠. 예, 차후 관리예요. 이 사람한테 집중할 필요는 없다고요. 근데 그 어떻든 그 여러 가지 동영상이나 이러한 것들을 끝내고, 예, 본사 미팅까지 완결을 했는데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예, 차츰 관리, 한 달에 한 번 관리할 사람인지 두 달에 한 번 관리할 사람인지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마감을 하지 않으니까 내 명단들이 매듭이 안 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명단에 대한 것들은 이런 고객관리 노트를 이용해서 후속 조치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전 단계가? 네. 그리고 팔로우스루는 이제 사업의 결정 후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돕는 과정이다 해서 책, 동영상, 각종 미팅. 뭐. 근데 이때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예, 부담을 우려해서 내 기준으로 안내하는 것은 금지다. 예, 우리가 이거 사례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제 오시게 되면, 아, 이분이 이제 자영업을 하세요. 아, 그러면은 이제 스폰서는, 아, 요번 주 금요일 날 또 보자 이렇게 얘기한다. 아, 너 피곤하지 않겠어? 막 이런 얘기 옆에서 막
돕는다시고 하는 건데 절대 금물이에요. 예, 그 사람은 예, 본인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사업에.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땐 입도 뻥긋하지 않으신 게 나아요. 그냥 스폰서가 안내하는 대로 후속 조치를 하도록 내버려 둬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본인의 판단 기준을 이 후속 조치에 적용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고 예, 내 뜻대로 가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예, 지식 어떠한 성장 과정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상담 예, 상담 중요한 부분 얘기하겠습니다. 월 1회 이상 사실은 굉장히 자주 해야 되죠. 예, 그래서 거의 매일 통화하시는 게 맞아요. 이제 스폰서 만약에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 1회 이상 시스템에 밀착되어 있는 상위 팀장, 국장, 본부장이랑 상담하는 거고 그 어떤 그 레벨마다 이제 상담에 대한 내용들이 좀 바뀔 수가 있겠죠. 팀장은 뭐 소비자 관리나 이러한 소소한 것들을 얘기한다면 국장이랑은 또 무슨 직급에 대한 것들이나 어떠한 팀의 갈등이나 이러한 것들도 상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롤에 맞게 하는데 내 파트너를 절대 우선치시면 안 돼요. 어떤 분 보면은 본인이랑 상담 없이 갑자기 국장이랑 본부장이랑 자기 파트너가 상담했다고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라인에서 업라인과 상담이 이루어지는 거는 엄청 예, 좋아할 일이다. 협조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반드시 이 상담을 할 때는 그냥 덜레덜레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예, 목표와 명단, 계획을 가지고 상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의 툴을 준비하시는데 이 툴에 보시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은 고세일즈 캠프 전에 제가 오토판매사 본사 교육할 때는 저희 툴을 사용했거든요. 근데 여기 이거랑 거의 비슷해요. 여기 보시게 되면 개보도를 딱 그리잖아요. 예, 저희 그 예전에 저희 그룹에서 썼던 거는 양쪽에 셋셋 이렇게 그렸거든요. 그럼 내 계보도에 내가 지금 주력적으로 시간과 예, 자본을 투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본이라는 건 주력적으로 이번에 목표 PB를 그 사람을 위주로 넣겠죠. 그러면 A에 대해서 이게 딱 이제 상담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어요. 이번에 A가 A1과 A2를 이번 달 어디 부엌가로 초대할 예정이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그 A와 함께 A1을 찾아갈 예정인데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리고 B는 예, B는 B1을 지금 후속 조치를 해서 애터미 원데이를 초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한 내용들을 개보도를 갖고서 상담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보도 상담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본인의 하위 매출과 본인을 기준으로 해서 15일 단위를 계속 기록을 해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PB와 그 계보도를 보게 되면 아, 이 사람이 사업을 하고 있구나 안 하고 있구나 다 보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한 달치뿐이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그룹이 조금만 커져도 이 기록들을 해나가셔야 된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거를 그냥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8번. 아, 여기 아까 중요한 거 그거가 안 넘어갔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상담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기 이 말이 뭐냐면 상담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이 거인이 누구예요? 스폰서거든요. 그렇죠? 거인의 어깨 위면 거인보다 더 높은 자세로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를 스폰서가 해주는 거예요. 상담을 통해서. 그래서 연습이라는 건 이론적으로 좋은 것이지만 주기적인 피드백을 받지 못하면 오히려 나쁜 습관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게 돼서 반드시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 못하는 사람들의 여섯 가지 특징을 보면 디테일이 왜 중요한지 모른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툴을 이용해서 디테일을 적으라는 걸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상담을 할 때도 툴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학습의 능력이 없다. 아, 저는 못해요. 그런 거 얘기하면 하면 제품 설명해보세요. 아, 저 못해요. 사업 설명 저 못해요. 안 하겠다는 거죠. 못하더라도 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습 능력이 없다. 그 다음에 운을 실력으로 착각한다. 요번에 제대로 해갖고 만약에 어떤 핀이나 직급을 갔으면 그것이 멤버십이나 이런 게 없으면 사실은 한때의 운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본인의 영원한 실력으로 착각하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다시 원위치 되는 거죠. 변화를 두려워하고 다섯 번째 중요합니다. 질이 양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00명의 소비자 관리 꼭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8번 복제. 애터미 사업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같은 복제 사업. 결국은 판매사 108명이 로얄 마스터가 가는 거죠. 결국은 판매사를 누가 빨리 성공적으로 만들어내느냐가 이 사업의 그겁니다. 그래서 이 복제
시베리안 허스키처럼 완벽하게 어떠한 복제 사업을 이루려면 일단은 내가 제대로 된 복제의 툴이 돼야 된다. 그래서 파트너가 생기기 전에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앉아있는 한 사람이 파트너 전혀 없어도 칭찬, 우리 칭찬하고 싶은 우리 김민영 사장님. 그 동대문에서 매일, 의정부에서 2시간 제일 빨리 와갖고 한 번도 미팅에 빠지는 법이 없어요. 파트너도 없는데 한 번도 흐트러지는 걸 못 봤거든요. 그리고 언제나 아름다운 복장에. 그래서 정말 잘 되시겠다. 이런 분들은 이제 저희가 싹수가 있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저런 사람은 옆에서 형제들만 응원하게 돼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어떤 꿈꾸는 다락방에도 보면 에너지라는 게 모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요번에도 그 묻지마 칼부림 나오면 그 신도린 사건의 그 범인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내 부정적인 얘기로 그의 생활은 점철됐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언어와 긍정적인 자세를 갖춘 사람은요, 나 모르고 나랑 상관없는 사람인데도 응원이 가잖아요. 잘 될 것 같다 저 사람은. 이런 거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트너가 생기기 전에 잘 배우는 단계, 이게 제일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파트너가 생기면 잘 배우고 가르치는 단계. 그래서 사업에 관한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복제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지가 내 모든 걸 들어요. 이 시스템에서 모든 걸 바라보는 만 개의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나를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 언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내가 먼저 최고의 원본이 되라. 그래서 현재의 내 모습을 미래의 파트너가 그대로 복제한다.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마 사업 한 7, 8년 하신 분들은 엄청 많이 아르실 거예요. 정말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나의 나쁜 습관도 그대로 복제됩니다. 그래서 에이코아를 실천하는 나부터 그런 사람이 되고 항상 생각하세요. 나 같은 사람들이 파트너로 되면 난 정말 좋을까? 나는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럴 때 우리 아까 우리 최강수 프로님처럼 네 라고 대답할 수 있으시면 이제 성공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완벽한 복제의 원본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이 성공의 8단계에서 원칙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성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한 번의 큰 성공보다 일관성 있는 작은 행동이 위대함을 결정한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누구나 다 아는 습관이지만 행동으로 꾸준히 하는 건 어렵습니다. 일관된다라는 것은 어제와 오늘 내일도 같을 태도와 자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성공 습관과 자세는 이미 다 나와 있고 실천을 하는 여러분 또 내가 돼서 우리 모두 성공자의 자리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